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돌 메이크업으로 돌아왔는데요. 인스타 스포일러에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버렸습니다. 힌트는 세븐이었어요. 바로 갓세븐 신칠. 잘생긴 홍콩 출신 아이돌 잭슨인데요. 니키를 포함해서 되게 한국말 배우려는 홍콩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어울려 놀고, 약간 잭슨만 보면 홍콩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튼 영어도 잘하고 광동어, 중국어, 한국어 다 잘하는 멋지고 귀여운 갓세븐의 잭슨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먼저 쌩얼의 미스트부터 뿌려줄 건데요. 얘는 향이 너무너무 상쾌해서 코에 아예 직접 넣고 뿌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미스트예요. 다음은 눈 주변과 얼굴 바깥쪽 건조한 부분 위주로 크림을 올려주고 넘어갈게요. 컨실러 발라볼게요. 얘는 다이소에서 사온 스펀지 팁이 달린 왕봉 같은 건데, 생각보다 손잡이 부분이 약간 지지력이 없어서 꼼꼼히 바르긴 어려웠어요. 손 부분을 아예 잡고 톡톡 찍어주면서 컨실러를 계속 쌓아줄 건데요. 눈 주변, 코 주변의 어두운 부분부터 잡고 주변 부분은 이제 좀 더 밝은 컬러로 블렌딩해가면서 커버해주세요. 다음은 재등장! 루나의 마블링 팩트예요. 밀착력 강하고 되게 촉촉해서 겨울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맨 얼굴에 바르기엔 살짝 하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네이처 거보다는 커버력이 좋았고요. 견미리 팩트도 써봤는데 그것보다 얘가 조금 더 밀착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개 비교하는 영상 찍어볼게요. 잭슨은 이목구비 다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굉장히 남성스러운 골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컨투어링에 신경을 써볼 거예요. 촉촉한 스킨 위에 손가락으로 쓱쓱쓱 음영을 잡아볼 건데요. 특히 광대 아래쪽에 그림자를 잡아주고 턱 끝부분까지 컨투어링을 이어줄 거예요. 마른 스펀지로 경계라인을 잘 풀어주시고요. 다음은 이전에 나왔던 구찌의 블러링 피니쉬 파우더. 눈 주변과 얼굴 중앙에 톡톡 발라서 파데를 고정해줄게요. 이 브러쉬에서 뭔가 루키의 등뼈 냄새가 나네요. 등뼈. 눈화장 시작해볼게요. 먼저 신스틸러 팔레트의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눈덩이 전체에 음영을 잡아줄 건데요. 눈썹뼈 아래까지 은은하게 블렌딩해주세요. 오랜만에 쌍꺼풀 만듭니다. 쌍액도 어디 갔는지 몰라서 속눈썹 풀을 이용하는데 뭐 그게 그거네요. 잘 붙어요. 네. 잭슨은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쌍꺼풀에서 조금 더 위에 풀을 칠해서 두껍게 잡아볼게요. 뭔가 검색해보니까 잭슨 의외로 진하고 화려한 메이크업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사진에서 본 붉은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먼저 골드를 쌍꺼풀 라인 따라 발라준 뒤 뒤쪽과 언더에는 붉은빛이 도는 섀도우를 그득그득 발라볼 거예요. 언더 점막까지 올려볼 건데요. 그럴 때는 이런 팁 브러쉬가 발색이 되게 좋게 잘 올라가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점막에만 칠해서 쌍꺼풀 라인이 상대적으로 더 두꺼워 보이게 만들 거예요. 눈꼬리는 잭슨처럼 처지게 아래쪽으로 내려 그려주시고요. 비슷한 회갈색 섀도우로 약간 언더 눈꼬리의 삼각존을 이어서 메꿔볼게요. 작은 브러쉬로 언더 눈 앞머리 쪽도 메꿔주세요. 자, 다음은 은은한 살몬 피치를 언더에 더 올려줄 거예요. 남자 아이돌은 대부분 이렇게 눈 아래 음영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면봉을 들고 클렌징 티슈로 적시면서 끝부분을 뾰족한 모형으로 만들어준 뒤 언더의 가장 바깥쪽 점막에 칠해진 섀도우를 살살 지워볼 거예요. 이 부분을 지워주고 대신 눈 앞머리를 좀 채워주면 전체적으로 눈 모양이 좀 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썹을 그려볼게요. 강렬한 느낌! 잭슨은 원래 눈썹이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자라는 것 같은데 평소에 메이크업 보면 일자 느낌으로 그릴 때도 많더라고요. 여튼 네이처 이 브로우 진짜 좋은 조시인데 진짜 너무 양이 적어요. 그래도 제가 에스티로드도 써보고 베네피트도 써보고 홀리카도 써봤는데 약간 제형? 컬러? 가격면에 있어서 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주문했어요. 4개. 다음은 신스틸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을 밝혀서 나중에 쓸 금발 가발과 매치시킬 거예요. 노란 머리에 뭐 까만 눈썹도 가끔씩은 매력있지만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이런 빛깔의 눈썹이 좋겠죠? 남자 아이돌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항상 여기인 것 같아요. 요 애교 스타일. 뭐 뭔가 이렇게 펄이 많이 들어간 눈물 섀도우로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눈두덩이 아래에 음영을 만들어서 그려주면 눈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약간 보이시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다음은 본격 잭슨의 얼굴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크림 컨투어 한 번 더 사용할 건데요. 얘는 마무리감이 조금 뽀송뽀송해서 브러쉬로 바르기 은근 좋더라고요. 먼저 눈과 눈썹 사이를 깊어 보이게 쉐딩해주고 콧대로 넘어갈 건데요. 잭슨은 콧볼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콧볼은 따로 쉐딩하지 않을게요. 다음은 눈썹뼈의 위쪽으로 음영을 잡아서 눈썹뼈를 강조해 볼 거예요. 눈썹 산의 바로 위쪽과 이마의 가운데다가 그림자를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솔솔솔솔 블렌딩해주세요. 쉐딩이 끝났다면 밝은색 컨실러로 이제 눈썹 아래 눈썹뼈랑 그리고 노즈 브릿지
이마 쪽 눈썹에 발라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줄게요. 콧볼이랑 광대 쪽도 하이라이트를 살려주고요. 반면 뼈가 없어지는, 뼈가 꺼지는 부분은 쉐딩을 통해 더욱더 도드라지게, 얼굴 뼈가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만들 거예요. 입술은 뭔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핑크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틴트를 먼저 발라주고요. 휴지로 닦아낸 뒤 남은 색 그 위에 촉촉한 립글로즈로 마무리할 거예요. 눈썹뼈와 콧대에 가루 하이라이터를 발라 한 번 더 반짝반짝하게 강조해주고 끝! 자, 이제 잭슨이 자주 하고 다니는 금발 가발을 쓰고 마무리할 건데요. 잭슨처럼 보이려면 약간 인상을 빡! 강하게 지어보는 거죠. 자, 이 메이크업 색조가 워낙에 이쁘게 들어가서 성별 관계없이 응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에 어떤 아이돌 메이크업 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신인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또 놀러오세요. 안녕!